전문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엄청나게 뉴스플로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계속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슈 위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감세 등 18억 달러 규모의 뭐 지원 소식이 있었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에너지부의 LG, GM 합작 배터리 벤처 3조 금융 지원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고요. 미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신차 20대 중에서 한 대는 전기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최근에 그 올해 들어와서 휘발유 값의 급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전기차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적인 지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방 산업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전기차 섹터 쪽에서 상당히 그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좀 계속해서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그 종목들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의 향후 성장성은 예상이 되는 거죠. 기존에 제가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TCC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벌써 한 24% 정도 수익이 이상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가 관심 계속해서 가고 지금도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아마 저가 매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의 최고 화두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본 코너에서는 좀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유율 해제 그리고 오늘 주가가 한 2%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 전년비 대비해서 73%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과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주가의 하방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유예수 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15일, 3개월, 6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수요 예측 기관 상장분들이 풀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 기관 상장분 4.26%가 풀리게 되는 거죠. 물론 대주주, 최대주주의 81.84%의 지분, LG화학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풀리긴 하는데 나오지 않는 거죠. 또 실제로 이 기간 확약분의 6개월 뒤에 풀리는 4.26%에 한 996만 주 정도 되거든요. 여기 시장이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요. 기존에 LG화학이 유동 주식수 비율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기존에 현재 유동 주식수 비중이 현재 9%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유예수 해제가 되면은 15%로 증가함에 따라서 8월 달에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때 수급적인 요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확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2,500억 정도 도와줄 수 있다. 액티브 자금이 4배 이상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줬을 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2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73%나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까지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오늘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약하다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파른 실적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수급적인 요소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난 작년 10월 달부터 꾸준히 매도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와서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 시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변동화 집중된 매물세를 주가가 상향 돌파하는 초기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매수세를 들어가셔야 돼요. 짧게 오늘 사서 내일 먹겠다는 전략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상의 이유로 간단하게 이 정도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는 51만 7천 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30% 넘는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손절가는 35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